선거 끝나고 민주당의 그 나오는 메시지가 아무리 선거에 이겼지만 표현이라든지 내용이 거칠고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의 진사람으로서 가급적 반성하고 또 국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고민하고 이런 그 자세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나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또 재표결까지 마친 법안을 선거에 이겼다고 곧바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에 눈높이에 맞는지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법안들이 대부분 민생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그런 법들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새로 시작되면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민생 법안들을 위주로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원내대책회의를 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선거 끝나고 민주당의 그 나오는 메시지가 너무 아무리 선거에 이겼지만 표현이라든지 내용이 거칠고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의 진사람으로서 가급적 반성하고 또 국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고민하고 이런 그 자세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또 우리가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가졌고 꼭 필요한 메시지만 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이 아무리 선거에 지금 패배하고 좀 침체에 빠져 있지만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국민들의 입장에서 꼭 해야 할 메시지는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국회는 사실 민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처리해온 관행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태세를 보면 민생 법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그동안에 여야 심각하게 입장 차이가 있던 법안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정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또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할까요? 민주당 원내대표들이 협치보다는 대여 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차기 원내대표는 어떤 영향을 갖고 있을까요?
이제 국회가 지금 그 대통령께서도 국정 운영의 방식을 조금 전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실천하고 계시고 또 야당의 대표도 만나겠다고 하는 이 차에 뭐 협치라는 말은 뭐 머리에서 지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등 그 민주당의 정말 그 의회 정치 복원을 그 이렇게 아예 그 하지 않겠다는 그런 발언들을 보면서 이게 여야 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서 될 것인가? 뭐 과연 우리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치를 하자는 것이냐? 아니면 정치로 인해서 사회 전 분야가 이렇게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또 우리 그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계속 지속할 것인지 정말 좀 멋진 정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라는 게 뭐 비율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죠? 저는 열린 마음으로, 오늘 중진 의원님들과도 뭐, 의견을 좀 나눠보고, 제가 하여튼 약속 드린 시점이 있습니다. 5월 3일 원내대표 선출 이전에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겠다 했으니, 그 일정을 지키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